고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이거는 잠 잘 못 자서 우리 이거 틀까요? 아니. 이제 먹고 시작할까요? 자, 제가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어서 의사친에 사실 나온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인포데믹 뭐 이런 말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산 거. 정말 중요한 거 잘 모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손 씻기와 관련돼서 20초 씻으세요 하는데 시작하고 20초 후에 땡 누를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그거보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두 번을 속으로 불러라. 그동안 계속 씻어라. 그죠? 친구들 안녕. 저는 시력교정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 안과의사 김모현입니다. 시력교정 수술 안경 벗겨드리는, 네, 벗겨드리는 남자고요. 이 바닥 선수입니다. 그래서 안과 선생님 진짜 기다렸거든요. 구독자들도 되게 안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많다고. 그러면은 저희 선영장이니까 안과 선생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 눈에 관련한 팩트체크. 네, 예, 예, 많이 물어보세요. 네. 예. 안경 중에 시력보호 안경? 블루라이트 기능 있는 안경? 그런 건 효과 있을까요? 청색광 차단 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은 안 돼요. 진짜? 이제 이럴 때 있죠. 제가 이제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 환자가 다음날 안경 끼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보안경 뭐 청색광 차단해준다고 했죠? 라고 하면 환자가 네, 그래서 안 껴도 됩니다 라고는 해주죠. 색은 이색 저색 섞으면 흰색이 돼요. 그 중에 이제 청색이라는 것을 콕 집어서 너만 나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청색빛만 빼낼 수가 있겠어요? 이 빛 속에서. 여기 이미 다 있거든요. 미국 안과학회에서는 이 청색광 차단 안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과학적 근거 없다. 네, 그렇게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그 나이트 시프트라는 노랗게 보이게 하거나 이런 기능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뭐 나이트 시프트 기능 같은 게 있으면 조금 피로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나이트 시프트라고 하는 개념이 보면 빛에서 청색 부분을 좀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붉은 계열에 가깝게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어둑어둑한 환경에서 핸드폰 화면을 너무 밝게 해서 보자면 이제 눈에 피로가 사실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 주변이 어두울 때는 동공이 좀 커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밝은 화면이 들어오게 되면 빛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피로가 생길 것이고 또 밝으니까 동공이 줄어들려고 할 것이고 그럼 그게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어떤 피로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어둑어둑한 상태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이트 시프트 기능 같은 게 있으면 조금 피로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이다? 뭐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과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거쳐서 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눈에 좋은 색, 안 좋은 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관계가 별로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이나 빛은요 우리가 피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선택 가능한 것은 조심해야 될 수 있는데요 선택이 가능하지 않은 거를 조심하라는 건 좀 과학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대신에 네가 피해야 될 음식이 56가지다 만약에 이러면 그거는 효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규제나 제한이 많은 치료라고 하면 그 치료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빛을 피해라, 무슨 색을 피해라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이렇게 고민의 대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렌즈 오래 끼면 눈동자 작아진다? 네, 작아져요.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컬러 렌즈 오래 끼면 검은자 작아집니다. 진짜예요. 컬러 렌즈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요. 하나는 컬러 프린트 같이 이렇게 딱 입히는 거, 또 다른 거는 색판을 이렇게 겹겹이 쌓는 거. 자, 뭐가 됐든 간에 두꺼워요. 산소 투과도가 떨어집니다. 자, 검은자는 산소를 어떻게 공급받냐면 공기 중에 산소가 눈물에 녹아서 들어가거나 흰자로부터 와야 돼요. 근데 공기 중에 눈물에 녹아 들어가는 산소를 두꺼운 렌즈가 이제 막아버렸다면 흰자에서 혈관들이 산소를 배달하기 위해서 막 자라야 해요. 그러면 흰자가 벌겋게 될 것이고 근데 검은자와 흰자 사이에는 윤부라고 부르는 일종의 회색지대가 있어요. 흰자들이 회색존 쪽으로 자꾸 넓어져요. 그러면서 검은자는 쪼그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렌즈 꼈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낀 날과 안 낀 날의 사진빨이 너무 차이가 나서 벗을 수가 없어지는 거. 예, 일종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수술하러 왔을 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검은색 혈관이 자글자글해요. 자 그럼 수술할 때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이후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아빠가 주신 예쁜 검은 눈동자 잘 그냥 쓰세요. 굳이 이상한 색깔 만들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일반 렌즈는 괜찮아요? 얇잖아요. 아무래도 산소가 잘 통과하겠죠. 하드 렌즈는요? 그건 상대적으로 눈에 좀 해가 적어요. 하드 렌즈는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면은 공기가 통하는 어떤 통로 이런 게 잘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물렁물렁해요. 소프트 렌즈를 공기 중에 두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굳어지고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눈물 안에 있으면 눈물을 빨아들여서 걔가 말랑말랑한 걸 거 아닙니까? 눈물은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드는 그런 눈물을 빨아당기는 그런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줄어들거나 또는 공기 구멍을 막거나 하는 일이 좀 적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으로 눈에 좀 해가 적어요. 근데 불편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일회용 렌즈 쓰시라고 해요. 안경 오래 끼면 눈 튀어나온다? 안구 돌출의 가장 흔한 원인 1위는 근시입니다. 눈이 나쁘면 이제 눈이 길어진다. 앞뒤로 길어지는데 뒤쪽은 뼈가 있거든요. 앞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근시가 생기면 안구가 점점 앞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경을 낀다는 게 이제 근시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근시 때문에 안구가 돌출하는 거지 안경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팩트가 하나 더 있어요. 안경을 어디다 끼나요? 예, 코 위에다가. 자, 그러면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코뼈 위쪽 계속 뭔가 누르고 있으면 뼈가 성장하는 데 때문에 제한이 생겨요. 그래서 오똑해질 콧날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눈이 더 나와 보이죠. 그래도 끼긴 껴야 되죠. 눈이 안 좋으면. 아, 껴야죠. 예, 예. 안 보기 사고가 나죠. 예. 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눈이 나쁜 상태에서 안경을 안 끼고 계속 개겨버리면 시신경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게 약시예요. 나중에는 안경을 끼나 렌즈를 끼나 수술을 하나 시력이 1.0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적절하게 안경 잘 껴서 시신경 발달은 잘 해주시고 얼굴의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 때 뭐 고3 아니면 뭐 대학교 1, 2학년 때 안경 벗는 수술 하시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